라면 먹을 게 싫어. 예,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네모 더 건강한 어묵 앤 유부라고 돼 있죠. 더 건강한이라는 게 아마 CJ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예, GS25 편의점에서 1,300원에 구입한 거고요. 예, 신제품으로 이런 음료수까지 하나 무료로 줍니다. 128g에 241kcal, 진짜는 이제 20초 정도 데우시면 되고요. 쌀, 더 건강한 어묵, 연육, 쌀가루, 유비주무, 유무 향이 들어있고요. 한국 데리카 프레시에서 나왔고요. 영양성분을 보시면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나트륨은 살짝 높고 다만 전반적으로도 괜찮은 느낌입니다. 이 더 건강한 그게 수제 제품인데 그런 얘기가 없네요. 저번에는 어묵인가를 한번 먹어봤는데 그거는 약간 조금 따로따로는 맛있는데 전체적으로 궁합은 좀 아쉬운 느낌이 드는데 유부야 뭐 유부초밥이 있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되네요. 어떤 제품일지. 근데 유부가 전체를 뒤집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위만 살짝 덮고 있죠? 원래 유부초밥은 그게 아닌데. 에? 뭐야? 유부가 위에 살짝 덮고 있고 안에 어묵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독특한 소스가 들어있는데 허허 희한하네. 희한하게 생겼죠? 에휴, 그냥 들고 먹자. 터프하게. 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 유부초밥. 원래 유부초밥은 뒤집어야 되는데 스시가 유부 스시같이 생긴 느낌이죠? 이거 괜찮네요. 유부에 씹히는 맛도 좋고 이 안에 있는 어묵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저번에 그 먹어본 어묵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좀 상당히 좀 쫄깃했는데 이건 부드러워서 좋고요. 밥도 뭐 그냥 볶음밥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아까 저 그 어묵 있는 거는 1,200원인지 그건 1,300원 받아서 그러는데 이건 한번 드셔보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아, 가격도 1,300원이면 이렇게 싼 건 아니죠. 근데 음료수 무료로 주니까 네, 더 좋으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